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시간으로 패러럴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먼저 가장 쉬운 방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패러럴 프로세싱을 하고자 하는 트랙을 먼저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직접 걸어요. 한번 걸어 볼게요. 이런 거를 걸어서 네,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건 다음에 얘를 내리고 두 소리를 들으면서 직접 블렌딩을 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끈과 한번 들어보고 적용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이 있다면요, 이 방법은 단일 소스에는 가능한데 드럼처럼 여러 소스를 묶어서 사용할 때, 그럴 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억스 트랙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억스 트랙을 만들고, 그리고 인풋을 9번, 10번을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send도 9번, 10번으로 보낸 다음에 얘를 보낸 다음에, 자, 여기서 prepared를 눌러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원본 소스 말고 여기서 억스 트랙으로 보낸 것만 듣고 싶은데, 여기서 만약에 postpaid가 되어 있다면 내려볼게요.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소리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리페이더를 누르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억스 트랙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에서는 반드시 일단 이렇게 프리페이더로 바꿔놓고 내린 다음에 여기다가 거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정도로 세팅을 해 놓고 다시 여기 있는 볼륨을 돌린 다음에 여기서 블렌딩 하시면 됩니다. 해 볼게요. 자, 끈과 한번 들어보고 켠과 한번 들어볼게요. 껐을 때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플러그인 안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믹스 노브가 있다면은 믹스 노브를 이용해서 블렌딩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끈과 한번 들어보고 켠과 한번 들어볼게요. 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요 패러럴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